우리가 여름에 옷 잘 입고 싶은데 쉽지 않죠. 날씨도 덥고 입는 옷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입어도 예쁜 반팔티와 반바지를 만들고 싶었어요. 여름 콜라보를 위해서 정말 많은 브랜드와 미팅을 했고요. 딱 이 브랜드를 발견했습니다. 가격도 챙겼고요. 감성도 챙긴 브랜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을 위해서 제대로 된 콜라보를 해보겠다 결심을 했죠. 이번 콜라보 진짜 대박입니다. 편하게 멋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콜라보예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디안티 플랫폼 줄여서 타프에서 생산과 디자인 총괄을 맡고 있는 김병희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딱 느낌만 봐도 어떤 브랜드인지 느껴지지 않나요? 굉장히 힙하고 멋지십니다. 타프는 좀 어떤 브랜드라고 할 수 있나요? 패션 쪽에서 오래 봉사하신 여러 디자이너분들, 대표님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브랜드고요. 오랜 기간 동안 쌓여온 노하우들이랑 인프라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타프는 좀 어떤 브랜드로 가고 싶나요? 패션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쉽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간단하게 옷 보여드리면 셋업으로 나온 피그먼트 티셔츠, 스웨트 바지고요. 피켓티브 다양한 컬러별들로 예쁘게 나왔어요. 팀장님 생각했을 때 이번 콜라보 힘든 점 있으셨나요? 정식 콜라보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정말 좀 많이 신경을 썼고요. 다행히 공장에서 많은 도움도 주셨고 샘플도 여러 번 보고 색다른 시도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이런 피그먼트 워싱은 아니잖아요. 저희는 어떤 기법들이 들어갔을까요? 워싱이 두 번 들어갔어요. 피그먼트 염색이 한 번 들어가고 네. 브러쉬드 워싱이 들어가서 원단 자체에는 지루하지 않게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이다 보니까 마진 생각보다는 퀄리티랑 브랜드 감도를 보여주는 쪽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가 공장에서 사실 이런 무드 못 내잖아요. 그쵸, 이제 봉제도 일반적인 저가 공장이 아니라 땀수부터 완성 단계까지 좋은 퀄리티를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팀장이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이 포인트인가요? 경험성이랑 활용성에 중점을 많이 두었고요.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가장 손이 많이 가는 티셔츠를 한번 만들어보자. 좀 다양한 연령층이 입을 수 있도록 호불호가 갈리는 아트웍이나 프린팅은 좀 많이 배제하고 음색이랑 핏에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야, 이렇게 옷은 잘 나왔는데 이 저가 공장이 아니라고 하니까 가격이 걱정이 되면서 기대도 되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책정이 되었나요? 제가 빼만큼 빼봤는데 티셔츠는 정상가 49,000원, 49,000원? 반바지는 54,000원, 파라티는 65,000원에 책정이 되었는데 가격이 좋아서 놀라시는 게 맞으시죠? 제가 볼 때 콜라보 왕을 안 보신 것 같습니다. 봤는데 이게 진짜 정말 찐팬. 가격이 지금 익스펜시브한 것 같다. 제가 생각한 가격을 조금 얘기를 해봐도 될까요? 이거 이 정도면 끝판왕일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25,000원! 25,000원. 아, 비교는 아니지만 피그먼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 티보다는 까다로운 편이라서 타 브랜드에서도 3만 원 정도는 받는데 워싱도 두 번이나 들어가는데 3만 원대로 어떻게 조금 협의를 보시는 게 어떠실지. 안 됩니다. 역대급 최저가랑 만들고 싶거든요. 우리가 다른 피그먼트보단 당연히 퀄리티 좋고 공정도 많이 들어간 거 알아요. 하지만 구독자분들이 입어보지 않으면 좀 경험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티셔츠는 3만 원 아래로 해보고 싶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공장 쪽 대표님이랑 통화를 한번 해보고 구두로라도 어떻게 좀 얻어낸 다음에 한번 그러면 진짜로 공장 대표님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저 병인데 지금 통화 가능하실까요? 아니요, 지금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유튜버 깡스타일리스트라고 하는데요. 구독자분들한테 이 좋은 가격을 좀 주고 싶은데 진짜 더도 말고 딱 2만 원대 맞추려면 2천 원이 부족하거든요. 사실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얘기를 많이 들었어서. 아, 그래요? 제가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2천 원만 딱 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네. 더 바라지 않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해결할게요. 그러면 2천 원은 제가 한번 힘써보겠습니다. 한번 잘 팔아주십시오. 저희 많이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티 29,000원이면 끝판왕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바지는 54,000원이라고 했잖아요. 3만 원 가시죠?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얼마 가나요? 진짜 이 마지노선이다. 다 생각을 하고 나왔거든요. 네. 저희 38선은 42,000원. 38선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쟁. 바로 전쟁으로 분행. 전쟁 안 나는 선에서 한번 제안해볼게요. 세트로 저희가 기획을 한 거잖아요. 지금 할인된 금액으로 계산했을 때 상하에 합치면 61,000원 정도예요. 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앞이 6이라는 게 신경이 조금 쓰인단 말이죠. 세트로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2,000원만 더. 말씀드렸다시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1,000원 넘는 거는. 아, 38선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 안 된다. 오히려 제가 적재안을 드리면 평화는 땅 스타일리스트님께서 좀 지켜주시는 걸로 하고 쿠폰을 발행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알겠습니다. 저희 소콜라보이시고 많이 맞춰주시고 이 퀄리티에 힘을 써주실 김에 2,000원 쿠폰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트에 59,000원이면 끝판왕이거든요. 이 티셔츠는 티셔츠대로 입고 바지는 바지대로 입고 스타일이 굉장히 또 좋으세요. 팀장님의 감을 우리 믿으면 됩니다. 이 컬러 내가 무조건 추천한다. 아무래도 이제 깡님이 입고 계신 차가운 컬러가 단품으로 입든 세트로 입든 어디든 잘 어울릴 것 같고요. 호불호가 거의 없는 색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컬러도 사실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이 제품들은 스튜디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희 타프도 마찬가지겠지만 깡 스타일리스트님, KKST 관계자분들, 구독자분들께 좋은 옷 보여드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였고 저희랑 소통도 많이 하고 디자인 참여도 많이 하시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들어가는 걸 느꼈고요. KKST 콜라보 제품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 타프 제품들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프업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도 타프업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대박 콜라보 잘 끝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스튜디오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으로 타프와 콜라보한 라인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KST 콜라보 피그먼트 레귤러핏 티셔츠인데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여름 스타일링 고민을 단박에 해결해줄 티셔츠입니다. 단품으로 입어도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게 스타일을 낼 수 있고요. 셋업으로 딱 입으면 힙한 여름 코디가 끝나는 아이템이죠. 내년 여름 우리는 시원함과 멋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티셔츠를 찾아 헤맵니다. 재작년에는 그래픽 티셔츠와 컬러티들이 사랑을 받았고요. 작년과 올해에는 피그먼트 티셔츠가 뜨고 있습니다. 피그먼트를 활용한 새로운 멋을 보여드리 라고 만든 티셔츠입니다. 일단 컬러와 피그먼트가 포인트인데요. 자연스럽고 은은한 피그먼트 워싱이 한번 들어갔고요. 몸판과 어깨, 소매, 등판에 브러쉬 워싱으로 하이라이트 포인트가 들어갔습니다. 하이엔드에서 감성을 줄 때 많이 사용하는 워싱인데 저희 콜라보 티셔츠에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단도 특유의 딱딱한 피그먼트 느낌이 아니라 원단이 부드럽기 때문에 실루엣이 우아하고 매력적으로 떨어집니다. 원단 두께는 20수의 원단으로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재입니다. 밀도감이 높기 때문에 빛이 없고 체형도 보완이 되게 입을 수 있는 소재예요. 피그먼트 워싱이 된 제품이라 세탁도 가능합니다. 대신 탈수를 약하게 해주세요. 가장 큰 포인트는 실루엣인데요. 저는 지금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루즈한 오버핏 실루엣입니다. 평상시에 100에서 105 있는 분들이 라지 사이즈를 입으신다면 제가 입은 정도의 실루엣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어깨를 보시면 드롭 숄더로 여유있게 떨어지고요. 가슴과 밑단까지 전체적으로 여유있게 떨어지는 핏입니다. 꾸안꾸 느낌으로 편하게 입으면서 멋도 챙기고 체형도 커버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집 앞에 가볍게 나갈 때도 입을 수 있고요. 놀러 갈 때도 힙하게 입을 수 있는 실루엣을 가지고 있죠. 부드러운 원단과 오버핏 실루엣이 만나서 핏과 옷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제가 샘플을 보면서 와, 이건 진짜 예쁘다. 진짜 잘 나왔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총장도 76cm 정도로 길게 나온 제품입니다. 저처럼 빼입해서 루즈하게 입는 것도 방법이고요. 너입을 할 때는 앞쪽만 살짝 넣어서 실루엣과 바지에 포인트를 준다면 또 다른 느낌으로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디자인은 기본적인 반팔티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살짝 여유 있는 넥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실루엣에 맞게끔 디자인 포인트가 들어가서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일반적인 오버핏 피그먼트 티셔츠를 보면 넥라인이 굉장히 좁은 경우가 많아요. 답답해 보이거나 입기가 힘든 경우가 있는데 넥라인 루즈해진 만큼 좀 더 시원하고 유니크해 보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프 로고가 자수로 은은하게 가슴 쪽에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내구성을 위해서 마감까지 신경 썼습니다. 목 안쪽에 헤리 테이프와 어깨 라인에 모빌론 테이프까지 챙겼습니다. 그래서 목 부분을 만져보시면 텐션감이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진짜 깡패입니다. 원래 정상가는 49,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할인을 받아와서 41% 29,000원에 소개해드리기로 했고요. 바지랑 세트로 구입을 하게 된다면 KKST 추가 쿠폰 2,000원이 들어가서 59,000원에 세트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컬러는 차콜, 카키, 베이지 세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1순위로 무조건 차콜을 추천드릴게요. 언제 입어도 질리지 않으면서 피그먼트 매력을 가장 예쁘게 즐길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셋업으로도 입을 수 있지만 데님이나 화이트 팬츠, 다양한 옷들과 궁합이 좋기 때문에 은은하게 스트릿한 포인트로 입기에 좋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릴 컬러는 카키예요. 살짝 톤다운된 카키 컬러로 진짜 고급스러운 하이엔드 스트릿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컬러입니다. 거기다가 하이라이트 워싱까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쁩니다. 세트로 입으면 진짜 옷잘 있는 남자가 되는 컬러라고 할 수 있죠. 3순위는 베이지 컬러인데요. 딱 미국 감성, 밀리터리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컬러입니다. 유니크하면서도 스트릿한 무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런 차콜 컬러가 준비가 되었다면 베이지 컬러도 과감하게 도전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멋쟁이들은 아마 이 베이지를 구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셋업으로 입을 수 있는 반바지 소개해드릴게요. 브러시드 피그먼트 와이드 아프 스웨트 팬츠입니다. 이 바지를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하자면 여름 만능 포인트 바지예요. 기본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웨트 바지는 활용도가 진짜 높습니다. 이렇게 셋업으로도 입을 수 있지만 단품으로 살짝 힙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죠. 집 앞에 마실 나갈 때는 기본 흰티랑만 탁 입어도 꾸안꾸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피그먼트 하이라이트 워싱까지 들어가서 바지 하나만으로도 존재감이 확실하죠. 이런 바지 하나 있으면 여름에 정말 편하게 활용도가 높 겁니다. 일반적인 하이라이트 워싱이 아니라 중간 부분에 하이라이트 워싱이 딱 들어가 있어서 마치 청바지 같은 매력도 있더라고요. 진짜 편한데 청바지처럼 꾸민 듯한 느낌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중량은 400g 정도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탄탄하고요. 실루엣을 예쁘게 잡아줍니다. 기모가 없는 스웨트이기 때문에 시원하고 편하게 여름에 착용 가능해요. 저는 라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30에서 32 있는 분들이 편하게 잘 맞으실 거예요. 허리에 밴딩과 끈이 있어서 허리가 작거나 크더라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와이드한 버뮤다 실루엣이고요. 기장감은 58 정도로 무릎 아래로 살짝 내려오는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지핏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트렌디하면서도 힙해 보이죠. 스웨트 바지가 왜 버뮤다핏 실루엣으로 만들었냐. 일반적인 스웨트 바지를 오버로 입으면 너무 안 꾸민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칫 잘못하면 잠옷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스웨트의 워싱에 버뮤다 팬츠 실루엣이라 전혀 잠옷 같지 않으면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이죠. 제가 입은 것처럼 셋업으로 딱 입어주시고요. 양말 올려 신고 운동화 딱 신는 것만으로도 힙한 여름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바지도 마찬가지로 할인을 받았는데요. 원래 정상가가 54,000원인데 41% 할인 들어가서 32,000원입니다. 이런 워싱에 이런 디자인에 32,000원이면 진짜 보기 힘든 가격이고요. 바지별로 하나씩 구입하는 거 나쁘지 않고 티셔츠랑 세트로 구입해서 다양한 룩에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트로 구입하실 분들은 쿠폰 2,000원까지 더해서 59,000원입니다. 마지막 비장의 무기는 피그먼트 오버핏 집업 피케 셔츠입니다. 이 옷을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하이엔드 스트릿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반팔 카라티입니다. 일반 피케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박시한 오버핏 실루엣에 피그먼트 워싱까지 들어가서 독보적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카라티 하나로 스트릿하면서도 유니크한 코디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라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는데 마치 2X 라지 사이즈를 입은 듯한 박시한 오버핏 실루엣입니다. 정말 실루엣이 박시합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고 이쁘더라고요. 큰 옷을 입은 느낌이라기보단 의도된 오버핏 느낌이라 더 예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핏을 여러 가지 보다가 오히려 좀 박시하게 입어볼까 하다가 결정된 아이템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이런 버뮤다 느낌과 굉장히 잘 맞는 실루엣이죠. 사실 이런 오버핏을 안 입어보신 분들은 좀 어색할 수 있지만 막상 입어보시면 정말 만족도가 높으실 겁니다. 이렇게 셋업으로 입어주시고요. 신발에 딱 포인트를 주는 것만으로도 힙한 여름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디자인은 지퍼가 들어가 있는 피켓 셔츠 디자인이고요. 이 지퍼가 주는 세련
세련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차별을 주고 싶어서 지퍼를 추가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후대는 피케 조직으로 촘촘한 와플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피케 소재라고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 피그먼트 염색이 들어가서 스트릿한 감성을 한 방울 추가했다는 거죠. 사실 이런 옷 하이엔드 가서도 보기 힘든 디자인과 감도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해서 자주 입고 있습니다. 딱 시원하면서도 힙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이죠. 여름에 이 아이템 하나면 자신감도 생기고 스타일에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컬러는 차콜, 카키, 베이지 세 가지 컬러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차콜 컬러를 1순위로 추천드리고 싶고 고급스러운 스트릿 감성을 느끼고 싶은 분들은 2순위 카키, 3순위는 베이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름 스타일에 힘을 좀 주고 싶다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D&T 플랫폼과 함께 만든 콜라보 라인이 공개되었습니다. 생긴 지 오래된 브랜드는 아니지만 정말 능력자분들,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만든 브랜드라 가격도 좋고 감도도 좋더라고요.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름에 덥다고 대충 입게 되면 오히려 스타일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여름도 패션이 중요합니다. 이런 디테일, 디자인 하나가 들어가 있는 옷만으로도 시원하면서도 여름에 스타일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이번 콜라보 라인으로 멋있게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콜라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